침묵이. 하여튼 소중한 여자 따위 없어. 내가 사랑한 녀석은 지금도 죽은 첩 아마라 뿐, 첩이 아니지, 죽은 아내인 아마라 뿐이야. 팔찌가. 아니 그럼 두르크, 역시 새로운 여자를 만든 거인 거야? 새 여자가 생겼구나. 나의 눈은 속일 수 없지. 새로운 여자 따윈 없어. 내가 사랑한 여자는 지금은 죽은 아내인 아마라 뿐이야. 어디지? 새로운 여자 따위는 없어. 내가 사랑한 여자는. 이거 찾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손에? 드루크, 나한테 거짓말은 못해. 당신은 지금은 죽은 아내 아마라 뿐이다 라고 말할 때만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의식적으로 팔을 움직이는 것 같, 움직이기 때문에 옷에 뭔가가 떠오르고 있어 라고. 어째서 알았지? 아 역시 그런 거구나. 거기에 여자 사진을 숨기고 있는 거지? 뭐야, 숨길 필요 없잖아. 당신은 지금 독실이니까 나한테도 소개해주지 않겠어? 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 드루크가. 그러면 보여줘봐. 거기 숨겨두고 있는 걸. 자 이거야. 여자 사진 따위가 아니야. 원래? 뭐야. 이전에 주었던 펜던트잖아. 아무것도 이상한 건 없잖아? 그렇다면 어째서 긴장한 거지? 두루크, 이걸 잘 조사해보게 해줘. 아! 응? 뭐야 이 버튼? 딸깍. 아! 헐. 이건... 두루크 씨와 여자분이네요. 코코네가. 그것도 엄청 젊어요. 아, 이 여자는. 야, 연하분이에요? 에이, 두루크, 꽤 하잖아. 연하의 연인이라니. 헛소리 마. 이건 죽기 전에 아마라야. 잘 봐. 나도 지금보다 훨씬 젊잖아? 그렇네. 뭐야 재미없게. 라고 코코네가. 원래? 이 여자 이전에 어디 가서 본 적 있지 않아? 아 그러고 보니까요, 이 사진의 여성 이 사람 아니야? 이제 나오네요. 왜 약간 둘러댔지? 펜던트의 여성은 이 사진에 찍혀있는 여성과 동일 인물이지? 오스케, 어디서 그거를. 대신의 방에 금고에 있었어. 오도로키군 이상하지 않니? 라고 나루도가. 아마라 전 여왕의 사진이라면 그거는 23년 이상 전의 사진이라는 게 되는데.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될 거야. 응? 네 저도 눈치챘어요 라고 오도로키가. 뭘 눈치챘어? 이건 23년 이상 전의 사진이 아닐 거야 라고. 이 사진이 23년이나 된 게 아닐 거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법조서 때문일 거예요. 이 그 변호자가 생긴 게 23년이 아니라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혁명파의 인장이 찍힌 이 법률서. 이건 두루크가 혁명파 활동을 시작한 뒤에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 거야.
다시 말해 가란 정권 성립 후지 아마라 암살 사건 후라는 것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지만 아마라님이 찍혀 있잖아. 그 말은 아마라님은 살아있는 거야? 우와 들켜버렸네. 진짜? 뭐라고? 오도록 기간에 헐. 그분이 그러면 두 사람의 소중한 사람이구만. 나유타랑 두루크에. 두루크, 아마라님이 살아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얘기야? 암살당한 거 아니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목숨을 건져서 정부한테 감금당해 있었다고 해라고. 어떻게 된 거야? 23년 전 법조계에서 도망쳐 지하에 숨은 나는 반역의 용의 밀정으로부터 어떤 소문을 들었어. 궁전에서 아마라 여왕을 봤다라고 하는 소문이야. 그 소문이 진짜였던 거야? 나는 궁전에 몰래 들어가 아마라를 찾아냈어. 감금되어 있긴 했지만 팔팔했다고? 그러면 영묘의 관은 텅 빈 거야? 그리고 나로드가 영묘는 카모플라주지라고 위장이지. 가라니 아마라의 죽음을 위장하기 위해서 세운 거야. 그러면 저주 같은 건 안 받는 거네요. 다행이다. 코코네 아까 힘껏 흔들고 막. 하여튼 내가 발견했을 때 아마라는 거의 감금 상태였어. 거의 감금 상태. 그러니까 나는 아마라를 데리고 나왔었어. 데리고 나왔다고? 이 사진은 그때 찍었던 거야. 두 사람 다 좋은 미소를 짓고 있네. 원래? 금속판에 지문이 묻어있네. 이건 두루크의 지문이 묻은 건가? 아마라 쪽 아닐까? 두루크씨, 아마라씨와의 사랑의 도피행 얘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피해자의 지문이 묻어있다는데 피해자? 피해자라는 거는 저거잖아. 피해자라고 적혀있으니까 좀 그렇다. 이거 그러면 쟨데? 법무장관인데? 아마라의 도피해. 스포일링 당했네? 그나저나 잘도 아마라씨하고 아마라씨도 두루크를 따라서 도망쳐왔구나. 가란 여왕한테는 두루크가 범인이라고 들었을 텐데 설득했어. 불을 피운 건 내가 아니야 라고 믿어준 거야?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당신과 동행하겠어요 라고 했었어. 헤, 그 녀석답지. 그래요? 혈흔이 묻어있고 지문이 있다는 거 보면 알겠지. 그러네.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다는 거네. 잘못 봤어. 코코네가 분명 사실은 두루크씨가 데리러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감금 상태에서 풀어주는 그날을 말이에요 라고 또 표정이. 오랜만에 보는 저 표정이다. 과연 어떨까. 하지만 그 뒤에 결국 가란의 추적자한테 잡혀버렸어. 아마라는 다시
끌려가 버렸지. 궁전에 몰래 들어가서 찾아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 아마 어딘가 산 깊은 데라도 감금되어 있는 거겠지. 저기 두루크, 그거에 대해서 나유타는 알고 있어? 진짜 실존하는 어머니에 대한 건데 그 녀석한테는 알려줬어. 설마 그러니까 나유타는 가란 여왕을 따르고 있는 건가? 아마도 그럴 거야. 그러면 두루크 씨에 대해서도 싫은데도 재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닐까요? 그 녀석의 본심은 내가 알기 어려워서. 최근에는 대체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 오도로키군. 아마라 씨에 대해서 나중에 여왕한테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 라고. 괜히 잡혀가는 거 아니야? 나로도 지금 저기 조금 신경 쓰이는 점이 있는데요. 이 여성과 같이 찍혀있는 귀여운 아이는 역시 나유타 검사인 거죠? 나유타 검사일까요? 아니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나도 가능성은 있을 거야. 나였던 가능성도 있을 거야 라고 오도루키가. 나유타하고 나하고의 나이는 1년 차이밖에 안 나니까. 한 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 하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이 아이 봐 이렇게 귀여운데요. 그러면 두루크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제시.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오도로키일 리가 없어. 저기 두루크, 이 사진에 귀여운 아이 말이야 나야 혹시?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잘못 먹었니? 커봐요, 역시 나유타 검사잖아요. 응? 포스케일리는 없지. 저기 두루크, 이 사진의 나유타는 한 살 정도밖에 안 된 거지? 그 말은 말이야, 아마르시하고 도망친 거는 22년 3년쯤 전의 일이라는 거야? 응? 역시 호스케 계산을 잘하는구나. 어? 뭔 소리 하는 거야? 23년쯤 전에 두루크가 아마라와 도망 생활을 지내고 있었던 때의 사진이다. 호스케, 마지막으로 너한테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안 맞지 않아요? 여튼 왜 그래 갑자기? 중요한 얘기. 뭐야 중요한 얘기라는 건? 호스케, 설령 내일 네가 내 무죄를 따내주더라도. 왜 이렇게 추워? 아이씨. 나는 올해는 살 수가 없어. 에? 설마 막장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아이 뭔 소리야 그게? 조만간 이 세상에서 조만간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마중 온다는 거지. 절대로 도망칠 수 없는 죽음. 그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응? 농담하는 거지 지금? 농담이면 좋을 텐데 말이야. 두루크, 나한테 거짓말은 안 하겠다고. 이상하네. 어째서 나한테 거짓말을 안 통한다고 라고 했는데
이제 오도로키가 어째서 팔찌가 반응하지 않는 거야? 뭔가 병에 걸린 건가요? 뭐 병 비슷한 거야. 정말인 거야? 미안하구나 호스케. 병이라면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분명 치유법이 있을 거야. 아니, 안 돼. 이것만은 말이야. 수술 비용이 필요하다면 내가 어떻게든 벌어낼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늦었다는 상황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용은 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왜 포기하는 거야? 오스케, 미안하구나. 어째서야? 어째서 드루크가? 오스케, 한 가지 너한테 부탁이 있어. 이 일은 혁명파 녀석들한테는 말하지 않아주겠어? 내가 없어지면 그 녀석들은 희망을 잃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 어째서 지금인 거야? 겨우 드디어 나는 당신에 대해서 많은 일이 있었죠. 무슨 미연씨 같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젠장을 선배 오스케. 설령 죽을 때가 죽을 시기가 닥쳐오더라도 나는 사형대에 올라갈 생각은 없어. 나한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두루크 알고 있어. 그런 건 절대 못하게 할 거야. 그래, 마지막은 다시 그때처럼. 두둥. 되찾아보일 거야. 두루크의 자유도. 두둥. 나유타의 미소도. 나는 질 수는 없어. 절대로. 오스케, 나한테 또 한 가지 커다란 비밀이 있어. 뭐야, 또 숨기는 게 있는 거야? 하지만 내 입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녀석을 배신하는 게 되거든.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안, 그거는 네 자신의 손으로 밝혀졌으면 해. 그러지 않으면 안 돼. 응? 오스케, 너는 내일 법정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에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에 직면하게 될지도 몰라. 뭐야 또. 하지만 너는 어떤 진실이더라도 맞설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말이야. 두루크, 이 스포일링 중 뭔 소리 하는 거야? 설마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슬슬 면접은 끝난 것 같아. 오도로키군, 괜찮니? 스포일링이랄까 떡밥 중이네요 진짜. 아 네. 우와,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두루크를 해방해라. 응? 아니 뭐야. 아 녀석들 또 한바탕 버리는구나. 에? 사원 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선배 한번 보러 가봐요.
같은 날 모시가 사원함. 아 이건 오, 오 싸우고 있어. 라이테테. 아야야야. 어, 놓거라. 아니 저건 우리들하고 공감해줬던 일반 시민들이야. 이거 잡아라. 헐 일반 시민. 일반 시민은 비폭력도 아니고 폭력이야. 폭력 시위를 하네요 일반 시민이. 헐 난리 났다. 우리들의 두루크를 돌려줘! 라고 혁명파가. 오! 두루크는 어딨냐! 여긴 아니에요, 저거. 경찰관이, 어, 얌전히 있어라! 어, 아이들이, 어, 내 누나도, 어, 누명을 썼어! 아야야야야, 어, 머리를 닥치지 마! 나, 내, 어, 손자구나. 손자를 돌려줘라! 우와! 할아버지. 야 깨물지마. 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다츠씨하고 사라씨가 어 버리는 것 같아. 아, 또 이쪽에서 어리석은 어 이런 짓을 하더라도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나이타 꼬맹이 어 나이타 도령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어째서 가난 편을 드는 것이야. 어, 저거는 나유타. 또 당신입니까? 이건 대체 뭐하는 짓이야? 혁명파 여러분이 반란을 선동하는 것 같아요. 설마 이 정도의 규모가 될 줄이야. 하지만 어, 조만간 어, 응원대가 달려들어서 그들은 포박당하겠지요. 포박이라니? 어, 체포한다는 거야? 범죄자의 석방을 어, 외치는 그들도 범죄자와 함께하는 자. 한꺼번에 잡아서 어, 벌을 주라고 하는 가라님의 명령입니다. 너 혁명파 사람들은 옛날의 동료들이잖아. 괜찮은 거야? 그런 짓 해도. 옛 동료잖아. 가라님의 명령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아 그래 나유타 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어이쿠 이번엔 못 도망간다고. 너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나유타 아, 이런 어 강 아 뭐라요 여튼 억지 부리는 사람이군요라고 해야 되나. 두루크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충전하자. 꺼질라고 나 꺼질게요 하면서 깜빡깜빡 하는 모습.